안녕하세요, 리뷰형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떡밥들과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연결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의 시간대는 11워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인피니티 워 직전까지의 시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워 이후 스칸랭은 자택연금을 받은 지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 상태고, 앤트맨의 첫 번째 쿠키에선 행크 핌의 가족이 타노스의 영향으로 먼지가 됐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쿠키 영상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한 미국의 모습을 보면 앤트맨과 와스프의 타임라인은 11워 이후 2년부터 인피니티 워 직전까지가 맞겠네요. 첫 번째 쿠키 영상은 먼지가 되어버린 행크 핌 가족입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때 타노스의 영향으로 이 셋은 먼지가 됐는데, 문제는 앤트맨이 그 당시 아원자 세계에 진입하고 나오지 못한 상황이란 겁니다. 결국 앤트맨은 아원자 세계에 갇힌 채 돌아오지 못했는데, 이 앤트맨을 누가 꺼내줄지가 또 중요하겠죠? 인피니티 워 2편에선 앤트맨도 등장한다고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앤트맨이 어떻게든 탈출한다는 건 뻔하지만, 문제는 정말로 어떻게 탈출하느냐입니다. 아마도 앤트맨을 꺼내주는 사람은 양자 그리고 아원자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은 빌 포스터 박사 그리고 고스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앤트맨이 당시 고스트의 치유에 필요한 양자 치유 입자를 보온통에 담고 있는 걸 봐서 당시 앤트맨의 활동을 고스트 그리고 빌 포스터 박사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고스트와 빌 포스터 박사가 먼지가 되는 연출이 1차 쿠키 영상에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50%의 확률로 살아남았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추가적으로 첫 번째 쿠키에서 앤트맨이 살아남은 게 50%의 확률로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버스 아원자 세계는 타노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지도 다음 어벤져스 영화에서 밝혀지겠네요. 만약에 아원자 세계가 타노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우주라면 앤트맨이 이 힘을 이용해서 타노스의 뚝배기를 날릴지도 모를 일이겠어요. 두 번째 쿠키 영상은 스캇의 행동을 따라하는 개미가 드럼을 치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TV를 보면 국가 비상사태 때 나오는 소리 그리고 화면인데요. 미 정부가 인피니티 워 직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음은 자이언트맨에 대한 새로운 설정들입니다. 스칼링이 거인이 된 직후에 사흘 연속으로 잤다는 대사, 그리고 거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무 졸리다, 딱 5분만 잔다 라고 하고서는 바로 기절잠을 자는 걸로 봐서 신체가 커진 만큼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설정이 확인됐습니다. 앤트맨이 독일에서 싸운 직후 오렌지 슬라이스를 찾던 이유도 이젠 이해가 가네요. 그리고 자이언트맨은 행크 핀 박사 그리고 빌 포스터 박사의 공동 연구 골리아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라는 설정도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11워 때 앤트맨이 캡틴 아메리카 편에서 싸웠던 건 스칸랭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스캇의 이 행동은 행크 핀 박사의 연구 그리고 앤트맨 수트의 존재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때문에 셋은 미 정부의 추적을 피해서 어딘가에 숨어 지내고 행크 핀 박사와 호프 그리고 스캇의 사이가 틀어지게 됐습니다. 다음은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고스트입니다. 자넷이 고스트의 몸을 치유해주고 나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착한 친구로 돌아오는 연출도 보여주고, 빌 포스터 박사와 고스트가 한 팀이 되는 듯한 연출도 보여줬는데, 앞으로 고스트와 빌 포스터가 어떻게 활동하게 될지, 어벤져스에 가입할지, 히어로 활동을 시작할지, 인피니티 워에서 활동하게 될지까지 기대되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30년 전 아원자 세계에 갇혀버린 자넷 반다인입니다. 자넷은 30년 동안 이곳에서 지내면서 능력을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비슷한 말을 하는데, 망가져버린 고스트의 몸을 자넷이 고쳐주기도 했죠. 이 능력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30년 동안 살면서 분자를 컨트롤하는 능력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넷 반다이는 현실 세계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바로 먼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자넷 반다인의 능력에 대한 떡밥은 풀리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스칸랭이 아원자 세계에 있는 동안 자넷 반다인이 익혔던 능력들을 얻은 다음에 빠져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캇이 자넷의 몸이 돼서 과거를 본다든가 아원자 세계에 있는 자넷이 스캇의 몸을 조종하는 능력도 보여줬는데 이게 자넷 반다인의 능력인지 아니면은 일시적인 현상이었던 건지도 다음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앤트맨과 와스프에서 찾을 수 있었던 떡밥들 그리고 인피니티 워하고의 연결점이었습니다. 정보가 더 나온다면 추가 영상 만들 예정이니까요. 리뷰영이 채널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영이었습니다.